중심 앞으로 가야지. 앞을 보고. 자세 낮추고 중심 잡아. 중심 오케이. 중심만 잡고 있어. 좋아. 됐어. 바람이 시원하게 분다. 조금만 더 가면 경사리 가겠다. 섬진강 패들보드 투어를 위해서 하동에 왔습니다. 하동에서 김밥하고 간단한 음료, 점심 준비를 해서 섬진강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입니다. 여유 있게 섬진강 모래 쪽을 작사를 할 생각입니다. 하동 읍내 풍경입니다. 저쪽에 있는 장미 분식에 가서 김밥을 사고 그 다음에 마트에 들려야 되겠네. 섬진강 패들보드 투어를 위해서 하동 송림공원에 왔습니다. 일단 자전거로 송림공원을 투어를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울창하고 좋네요. 여기 송림공원은 아주 오래전에 조선시대에 이 해변 쪽에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조성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동은 제첩으로 유명한데 지금 강 쪽에서 해서 어부들이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모래사장도 꽤 넓습니다. 오늘은 경남 섬진강 하동까지도 황사 미세먼지가 아주 꽤 영향이 있는데 여기가 이 정도면 수도권이나 충남권도 아주 심하겠네. 그래도 강 쪽에서는 유속이 엊그제 비가 좀 와서 유속이 좀 있기 때문에 저 화계장터에서부터 이곳 하동 송림공원까지 충분히 천천히 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속도 있고 바람도 강을 따라서 지금 약간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네요.
국립공원 소나무가 아주 크고 소나무 껍질도 거북 등짝처럼 아주 확연하네. 동 송림공원에 와 있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울창하고 섬진강 하구 쪽이라서 모래사장이 아주 넓습니다. 송림공원은 조선시대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소나무 껍질이 거북 등껍질처럼 아주 선명한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오늘은 화계에서 하동 송림공원까지 패들보드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송림공원에 차를 한 대 놔두고 화계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천천히 강을 따라 내려올 생각입니다. 소나무가 있어서 아주 좋네요. 저쪽 섬진강 맞은편은 광양입니다. 섬진강 패들보드 투어를 진행합니다. 여기는 화계장터 앞에 남도대교 엊그제 비가 좀 와서 지금 물이 절절절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가 좀 꽤 괜찮은 지금 상황입니다. 때려놔. 시원하다. 물이 아주 시원하게 흘러가네. 섬진강 패들보드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남도대교 앞에 화개장터 앞에 궁도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지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아니 저거 너 가지고 와봐. 이 발에 차고. 아, 너 가지고 발 차고. 너 가지고. 산물이라서 아주 시원하네.
내려놔. 얘를 이렇게 놓으면 되고, 앉아봐. 아, 앉아, 앉아. 가운데, 가운데 딱 정확하게 앉아야 돼. 됐어? 나중에 불안하면 양쪽으로 다리를 딱 벌리면 돼. 아, 잠깐만, 이 줄, 엉덩이 빼봐. 엉덩이 살짝 들어봐. 엉덩이 살짝 들어봐. 어, 엉덩이, 어? 어느 쪽 다리야? 어, 이 줄, 어땠어? 그리고 줄도 살짝 당겨놔. 걸리지 않게. 어, 더 당겨. 오케이. 그리고, 어, 자세를 조금 더 중심 잘 잡고, 아직 하지 마. 조금 뒤로 나와. 뒤로, 살짝 나와봐. 뒤로. 아니, 너 엉덩이가 뒤로 나오라고, 살짝. 엉덩이 뒤로. 조금 더. 오케이, 더. 그 정도. 됐어, 아직 하지 마. 쭉 내려갈 거니까 쭉 먼저 가봐. 이쪽으로 쭉 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니, 더 반대를 줘야지. 반대. 이쪽으로 더 세게 줘. 아니, 왼쪽 세게. 왼쪽, 왼쪽 세게. 왼쪽 천천히 중심 잡고 이제 나가도 돼. 천천히 방향 잡고, 방향 천천히 잡아. 방향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방향 앞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 어, 앞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네가 앞으로. 아니, 아니, 그렇지. 앞을 보고 가야지. 바다, 어, 오케이. 방향만 잡아주면 돼.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쭉 앞으로만 보고 가. 돌 있는데 가지 마. 조금 오른쪽으로 가. 조금 오른쪽으로. 아, 어, 이제 됐어. 아니, 아니, 이제 쭉 그냥 가면 돼. 아니, 계속 가면 된다고, 이제. 잘 나간다. 섬진강에서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져서 남도대교에서 하동 송림공원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정도 유속과 바람이면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만 하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 일단 평사리 체육공원 있는 데까지, 캠핑장까지 가서 쉬고, 그 다음에 하동 송림공원까지 갈 생각입니다. 보니까 섬진강을 따라서 산책길이 있네요.
잘 나간다.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나가네요. 깊지가 않네. 갈매기가 한 마리. 갈매기네? 섬진강까지 갈매기가 올라와 있네. 물새 날고. 섬진강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계 쪽에서 내려와서 지금 악양면 평사리, 그 다음에 평사리를 거쳐서 하동 송림공원까지 갈 생각입니다. 지금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천천히 왼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벚꽃길이 아주 좋고, 여긴 대나무 숲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네요.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왼쪽 낮아. 오른쪽. 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까처럼 앉아. 아까처럼 앉아서 가라고. 어? 아까처럼 앉아서 가. 지금 그렇게 앉지 말고. 잘 앉아. 중심 잡고. 앞을 보고 앉지. 앞을 보라고. 저 말뚝에 걸리지 않게. 앞을 보고 와. 이 머리가 딱 앞을 봐야 돼. 먼저 가봐. 자, 먼저 가. 속도 내서 먼저 가라고. 중심 딱 잡고. 오케이. 중심 잘 잡아. 엉덩이 반듯하게. 오케이. 가운데로 가. 자세 낮추고. 앞이 반듯하게 가야 돼. 방향만 잘 잡아줘, 방향만. 방향. 왼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좋아. 겨울 구간이네요. 물이 잘. 중심 잡아야지, 중심. 앞으로 방향 오케이 됐어 됐어요.
물살이 엄청 세네. 저쪽에도 나무가 있고. 산이 보이는데 오늘은 황사에 약간의 미세먼지 시야가 좀 안 나오긴 하는데 물가는 좀 괜찮습니다. 잘 나간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냥 곧장 앞으로 가, 앞으로. 저 벚꽃 보고 가면 되겠다, 벚꽃 보고. 벚꽃 보고. 됐어, 이제 곧장 앞으로 가. 잘 나간다. 생각보다 빨리 가겠다. 잘 나가지?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자전거 라이딩 하는 사람 누구네 저쪽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을 타고 가네요. 자두루미 같은데 꼬리를 눈치채고 지금 물 위로 날아가 버리네. 쟤네들은 오리구나. 쉬었다 갈래? 어떻게 할래? 어? 그냥 가? 그래, 형사리 가서 쉬자. 어? 까마귀도 있고 가마우지도 있고 제두루미 많네. 안 걸리게 당겨놔. 어. 위로. 어, 오케이, 오케이. 청둥오리야? 오리, 오리들이야. 여기 누가 그물 넣었다. 그물이 오래된다. 그물 넣었는데 그물이 오래됐어요. 다 떨어졌어 줄이. 저 앞에 여울 구간 하나 더 있다. 가운데 쪽으로 와봐, 가운데 쪽.
가운데 요 가운데로 가라고. 그쪽으로 붙어 가면 바닥이 다 보드가 옆으로 가면 안 돼. 그럼 넘어져. 일직선으로 쫙 가야 된다고. 옆으로 가지 않게 네가 방향을 탁탁탁 잡아줘야 돼. 옆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수직으로 돼버리잖아. 그러면 그냥 뒤집어진다고. 반듯하게만 가면 돼. 반듯하게. 좀 이쪽으로 더 와. 이쪽으로. 가운데. 가운데 쪽으로 더. 가운데. 가운데로 가운데로. 저쪽은 낮잖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니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을 저어야지.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니야, 왜 오른쪽으로 오라고. 오른쪽으로. 자, 먼저 가 빨리. 자, 정신 잡고. 자, 앞만 보고 가면 돼. 됐어. 이제 앞만 보고 앞으로 방향 틀어. 방향 더, 더 앞으로 봐야지. 앞을 틀어 틀어 틀어. 오케이 틀어. 어, 쭉 가면 돼 이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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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확 틀어줘. 틀어줘. 어, 오케이. 어, 됐어. 가 가. 앞으로 가 가 가. 쭉 가. 계속 더 빨리 빨리 가. 빨리 오른쪽 세게 줘. 더 세게. 중심 잡고 자세 낮추고. 중심 잡고 중심. 어, 계속 가. 계속. 오케이. 여울이 아주. 어, 앞만 보고 가. 중심 잡아. 중심.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오케이. 앞만 보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차 하면 넘어지는 거야.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왼쪽 왼쪽. 수심이 깊은 데로 가야 돼. 낮은 데로 가면 걸려. 왼쪽 저쪽 돌 있는 데 있지. 그쪽으로 붙어야 돼. 아니다 아니다. 쏘리 쏘리. 왼쪽 아니고 거기 이 앞에 앞에 이쪽 이쪽 나사봐. 여기 여기 이쪽으로 해서 그냥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 완전히 글로 빠져나가. 틀어 빨리 방향 틀어. 방향 틀어 틀어.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더 틀어 더 붙어 붙어. 이쪽으로 붙어. 야 그냥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야 저쪽으로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저쪽으로 돌려. 완전히 돌려. 저쪽 왼쪽으로 완전히 돌려. 왼쪽으로. 저기가 막혀 있어 지금. 왼쪽으로. 중심 잘 잡고. 빨리 와 빨리 빨리 줘. 잘 좋다. 중심 잘 잡아. 쭉 내려갈 거야. 중심. 오케이. 검진강 패들보드 투어 중. 바람이 덕분에 불편한데, 남동쪽, 여기에서 여기 남동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을 지금 등지고, 다운윈딩으로 내려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검진강 수위가 약간 비가 와서 바람이 아주 쌩쌩 불어서 잘 내려가겠네요. 아주 바람을 타고 파동 송문공원까지 갈 텐데 다행히도 바람 부득에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덜 들이면서 지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숲 입장하는 거실나무에는 우리 두 마리가 올라오네. 시원한 바람이 좋네. 바람이 아주 좋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형사리 쪽으로 출발을 할까 합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기 때문에 다운 인딩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멀리 새들도 있고 저 앞이 악양면 형다리 먼저 출발해. 너도. 방향 틀어놓고 방향 오케이. 다리 빼야 돼. 안 나가. 다리 빼라고. 안 나간다고. 다리 넣은 상태에서 안 나간다고. 줄 올려. 줄. 오유 승모다. 줄. 더. 오케이. 됐어. 배터리가 나가서 잠시 넓은 모래사장에 바람이 거의 저 앞이가 평사리 캠핑장이고 이 도로에 지금 벚꽃이 활짝 폈는데 한진강 풍경이 좋네요. 배터리를 교체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아주 섬진강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서 좀 시원하게 다운윈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전망대도 있고 아직 벚꽃이 조금 남아있어서 보기는 좋습니다. 지금 저 앞이 평사리 출입공원 병사리 캠핑장이고 곧장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수심이 좀 낮네. 새들하고 계속 같이 투어를 하고 있네.
왼쪽은 전라도, 아니, 왼쪽은 경상도.